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, 이걸 알고 계시니까.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진 않아요. 정상적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지만 보통보다는 좀, 보통은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살다 보면 혼자 지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. 피곤하고 힘들고 할때 누가 옆에서 뭐 자꾸 귀찮게 하면은 그거 막 만사가 싫거든요. 그러나 24시간 혼자 지낼 수는 없죠.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거든요. 혼자 지낸다는 게큰 불편이 없다면 혼자 지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. 살아가는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,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정도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신경을 쓰이게 한다면 지금 질문하신 우리 불자님께서 좀 고쳐지셔야 돼요. 누구나 사회생활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. 그렇다면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251 부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. 생각을 바꿔야죠. 본인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. 자기를 고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.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혼자 사는 삶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지금 질문에서도 지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크게 변화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말이죠. 내 삶의 근본이 막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요. 그러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가족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만 공동체의 삶이에요. 함께 살아가는 거죠.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셔야 돼요.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함께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 251 불자님께 개인적으로 절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. 절은 우선은 하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니까요.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절 수행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권해드리네요. BTN